안녕하세요. 구홍입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진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. 최근 작업한 거는 더 레드라고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중국에 대한 리얼리티 생활의 삶을 찍은 사진이 인사동 갤러리 아트센터에서 좀 얼마 전에 전시를 진행했습니다. 오늘 여기 비움 갤러리에서 보여주신 작품 3개 네.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아, 전체 세개 작품 다 상징적인 거를 의미하는데요. 상징 이미지로서 이제 그 화폐를 촬영했습니다. 2015년에 제일 먼저 찍은 게 이거고요. 화폐의 의미는 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상징 안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,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지폐를 활용했고요.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민족이나 국가들의 가장 다양성이나 어떤 자기의 컬러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? 예, 이건 다게류 타입인데요. 2016년 제가 작업한 겁니다. 2016년에 이원균 혹시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의 사사를 좀 받아서 제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아, 그럼 옆에 있는 인쇄된 아, 이거를 사진은 이제 바로 이제 네.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 찍은 사진입니다. 이게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이제 실사로 찍은 작품입니다.